서성면 풍암리 고향산 아름마을의 개구리 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를 위해 거름해 주신 모든 내외분께 먼저 감사 일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 진행 과정에 대해 잠깐 안내해 드리면 이제 국민의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외빈 소개, 그다음에 이제 개회사, 그다음에 외빈 축하 인사가 있으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장님이 축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축제를 마치고 기념 촬영할 예정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자리를 해주셔서 기념 촬영에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구리 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기대요, 동네. 예. 예. 자유롭고 정의로운 예.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축제를 위해 찾아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재 홍천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김한수 경쟁진흥국 국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성희 관광과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전상권 서성면장님. 네. 석봉봉 서성면 이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흥균 서성면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한 서성면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옥자 서성면 비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종현 서성면 파출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기환 의용소방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재영 서성면 번영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동화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김낙원 과장님의 임직원 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강목 홍천농촌문화터미널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성애 홍천체험마을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민철 인터파트너스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 외 축제 개막식 축하를 위해 거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구리 축제는 첫째로 겨울철 노환기 극복에 있습니다. 춥고 지루한 겨울나기를 유익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둘째, 도시와 농촌의 그리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고향에 오면 개구리 축제는 머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개구리라는 소재를 가지고 생태 복원과 전통 음식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며 개구리와 함께하는 문화를 복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마을 다잉 축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서성면 축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외빈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신영재 홍천 군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2023년도가 시작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5회 아람마을 개구리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초청장에 보니까 또 개구리마을 개구진 축제 또 이렇게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다 좋습니다. 개구진 축제도 좋고 개구리 축제도 좋고 이 아람마을의 고유명사가 고유명사를 만들어서 또 이 지역만의 특성화된 그런 사업으로 큰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소개시켜 주셨는데 혹시 우리 홍천군의 그 경제국장 이번에 새로 경제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김환수 경제국장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국장 김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홍천군에서는 이제 1월 1일자로 두 개국에서 세 개국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조금 더 주민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부임하신 전상권 면장님께서도 우리 서석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으면 잘 일러주셔서 마을 발전에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박흥균 노인회장님, 또 석병봉 이장협의회 회장님, 또 연재영 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한 또 지역의 그 지도자들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또 서석면에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개구리 축제가 지금 이 마을 단위 축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마을 단위 축제가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그 대외적으로 또 외부에서 또 외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사실 이런 축제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가 큰 돈 들여서 대형으로 추진하는 그런 축제나 사업들에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런 소규모 축제에 어떻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해서 그분들이 못 오시는 것뿐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잘 준비하고 또 대외적으로 이 행사를 좀 알려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문제가 가장 어려울 텐데 또 저희가 지원해주는 소규모 축제에도 좀 관심 갖고 지원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기획하고 또 추진하는 이런 알찬 행사가 이 풍암 1위 아람마을뿐만이 아니라 서석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서석면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석면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2023년도에도 2022년보다 더 발전하고 주민들이 더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축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그럼 전상권 서성면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자로 서성면장으로 취임한 전상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연초라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서성면의 개구리 축제를 개막식을 축하해 주기
주시기 위해서 신영재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흥균 노인회장님, 석병균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그 지역사회단체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특히 오늘 그 문화터미널 그 이강목 그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 지 3일 됐습니다만은, 그 이틀 동안 제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오랫동안, 축제 준비를 위해서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을 분들이 준비를 분주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또 그동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한 그 매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요. 올해 그 홍천개구리 축제를 통해서 더욱더 어떤 그 마을 축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 우리 그 개구리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무분별한 그 개발 및 농약 사용 등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 생태계를 그 복원하여서 그 친환경 농업을 완성하고자 그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축제 개최지인 그 풍암일위는 그 아미산, 고양산 등 그 풍부한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잘 간직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평시에도 많은 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앞으로 친환경 생태 체험장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축제장에도 다양한 뭐 체험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해가 갈수록 알차게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축제를 통해서 풍암일위 주민들이 참여 속에 알차고 어울리고 즐길 줄 아는 마을 조성과 더불어서 겨울철에도 지역의 소득을 증진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제 준비를 위해 그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개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흥균 서성면 노인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서성면 노인회장 박흥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신영재 군수님 참석하셨고 또 경제국장님 또 내빈 그리고 사회 단체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풍암일위 저는 풍암일위 아랍마을의 소속입니다. 경로당에서 9년 동안을 경로당 회장을 보고 그 다음에 면으로 가서 이제 면 분회장이 됐는데 항상 이 마을은 우리 김진수 이장님이 노인네를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아주 그 노력을 하시는지 우리 노인네들이 편의시설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벤치를 길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벤치를 구역구역마다 만들어 놓고 또 집집마다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이장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온 동네가 전수가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해놓고 그래서 우리 아랍마을은 이장이 어떻게 이장님이 어떻게 울어야 젖준다고 해서 잘 울었는지 지원도 잘 받아오고 하여튼 발전이 날로 군수님한테 어떻게 협조를 잘 해줘서 그런지 자우지간 수단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장님은 앞으로 부암 1위 아랍마을을 더욱더 발전 있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올 한 해 알차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모두가 소원 성취가 되시고 집집마다 행복과 건강이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축제 관련해서 김진수 이장님이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까 마스크를 썼더니 말이 확실히 흘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개구리 축제하면 오해가 많고 또 얘기도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딱 오해옵니다. 50%는 먹는 이야기만 하시고 50%는 왜 개구리를 먹냐고 또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개구리가 없는 축제
그러니까 여태껏 있어 왔는데, 이제 이 축제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없는 개구리를 있는 개구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개구리를, 저희라도 개구리 축제를 안 하면 아마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멸종될 겁니다. 저는 개구리, 우리나라에 오해하는 게 개구리 먹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잡지 말라는 법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 법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개구리 드시는 거 전통 음식입니다.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에 있는 법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개구리 못 잡게 하는 법을 바꿔주면 개구리는 훨씬 더 풍부해지고 사람들은 개구리와 더 친해지고 또 친환경 농업에서 개구리를 빼놓으니까 벌레 잡아먹는 천적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약을 계속 치고 친환경 농업의 완벽함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해서 개구리를 살리자, 개구리에 관심을 갖자 해서 하는 축제고, 또 하나 개구리는 문화입니다. 동요도 있고 문화, 소설도 있고 또 캐릭터 이미지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모아서 다시 재창조해서 세상에 알려주느냐가 개구리 축제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개구리 축제는 2007년에 기획을 해서 한 해를 계속 다듬고 2009년에 제1회를 서성면축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오신 이장님들이 다 그때 함께 하셨던, 축제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에요. 분들이고, 2회를 또 했습니다. 왜 2회를 했느냐? 그러면 소규모 축제비 지원해준다 해서 2회를 한 거예요. 했는데, 결국은 지원은 못 받고, 3회째, 돼지 열배인가요? 구제역인가? 그거에 아주 직격탄을 맞아갖고, 3회를 못하고 표류하다가, 저희가 2019년도에, 18년도인가요? 18년 제3회. 3회 개구리 축제를 다시, 이거를 되살려야 되겠다. 이 중요한 취지를 되살려야 되겠다 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면에서 의지를 묻기에 힘들어서 리에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3회 축제를 했는데, 또 뭐냐면 저에 부탁드린 거예요. 두 번의 축제를 하고 나서 이 코로나에 또 스톱이 됐습니다. 2년간을. 그래서 다시 또 0에서 출발하는 제5회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하실수록 개구리는 대사랑합니다. 다음번 축제에는 정말로 사는 개구리를 만나보기를 고대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더 축제에 관련해서 안내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할까요? 네. 개구진 축제 기간 안내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축제 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 토, 일만 운영을 합니다. 10시부터 저희가 준비한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험거리로 개구리 열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눈썰매장, 그다음에 얼음썰매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곁들여서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석교 방향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로는 개구리빵, 개구리 모양을 갖고 있는 개구리빵, 개구리 모양의 만두, 그다음에 송어의 송어 매운탕, 그다음에 만두국, 그다음에 군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천 농촌 문화 터미널과 협력을 통해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홍천 농촌 문화 터미널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개구리 모양의 만두와 팝콘, 만두, 국, 군방, 먹거리고, 잠깐만요. 패키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있네요. 패키지는 6개 정도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티켓을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가 준비한 6개의 체험거리들을 이쪽에 오셔서 패키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축제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고요. 네, 다음은
예, 이장님께서 조금 더 안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야, 기념 촬영이 끝나면은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음식을 세팅했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옆에 홉 건조장을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외빈들을 모시고 홉 건조장을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홍천 뉴스지만 저희 마을 유튜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모든 유튜버 이제 그걸 만들어서 유튜버를 해주시는 우리 김희종 씨 감사드리고요. 또 그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정을 갖고 추운 겨울에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기념 촬영 마치시면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처음에 디자인하는 거에 한 10%밖에 못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돼 있으니까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따뜻하죠? 이거를 스테이 떠는 느낌? 예. 요게 한 줄이 더 있었는데, 그것만 이제 처분한 거고요. 다른 건 손대지 않고. 이제 이 공간은 이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축제 기간 안에는 여기서 체험 공간을 좀 썼으면 합니다. 아, 이게 아주 참 네. 좋은 공간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여기 관광과장님이 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아예 수제 맥주 타운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좀 좋은 제안인 것 같은 게 이 부지가 공장 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공장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제주 시설이 다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좋은 공간을 이제 보다 더 좀 미래 지향적으로다가 꾸며나가면은 지역사회도 살리고 홍천도 알리고. 이런 시설이 좀 독특하잖아요. 예. 처음 와보시는 분들은 신기해하기도 하고 네. 재밌어하거든요. 일단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진다라면 스토리가 없겠지만 이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마을의 소중한 자산으로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독단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이제 여러 사람의 같이 좀 모여서 머리 짜내고. 이번에도 이제 그 축제의 그 기획이나 이런 거를 문화터미널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진짜 열정적이에요, 그 팀들이. 그래서 아, 홍천이 좀, 요거 이제 주방. 예, 먼저는 이제 주방하고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 이걸 이제 서포트 해주는. 이게 기본으로 있어야 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많이 더 이제 꾸며가야죠. 뭐. 이게 밖에 세 번, 안에 세 번. 그러니까 총 여섯 번의 도장을 거친 거. 아, 외부에 됐어요? 네, 외부에 이제 비가 안 세게. 예, 네, 그리고 도장을 한 겁니다. 보온도 잘 되겠네, 그런 거. 예? 보온도 잘 되겠네. 지금 따뜻하잖아요. 예, 한겨울에 여기가, 예, 한 10도 이상으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자꾸 여기 와서 결혼식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관광 자체죠, 와서. 예, 있습니다. 단체 예약받은 손님이 있어요? 예. 어디서? 예, 한번 해보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을이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중요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한 3년 동안 지금 이제 여기 까만 집들이 다 기능인의 집이에요. 아, 예. 저희가 지금 3채 그다음 빈집 2채 운영하고 있거든요. 와서 이용하고 계신 분들 다 있죠. 그 사무장들이 이 축제에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귀촌해서 마을하고 뭘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저 2층이요. 저 키움센터 2층을 그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좀 마련하려고 애초에 설계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귀촌하는 사람들, 귀농하는 사람들 이제 모시고 와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마을은 없어지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셔오는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부도 아주 깔끔하셨네요, 이게. 예, 신색으로. 예. 그래서 좀 겨울하고 좀 어울리는. 네. 먼저 이게 좀 누수도 되고 그랬잖아요. 예, 예. 10년 전에는 마을 행사를 땅이 없어서 100평도 안 됐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했었거든요. 이게 2000? 예, 예, 요게 이렇게 세 채입니다. 하나, 둘, 예, 세. 이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줘서. 다른 데는 마을 하나씩 분명히 세 개나 이제. 모자르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마을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주민들하고 잘 화합이 되는가 봐요. 저희는 이제 우리가 뽑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오시는 분은 우리가 뽑으니까 우리 입맛대로 맞는 사람 뽑는 거죠. 신청자 중에서 예예예. 예, 예. 뭐 이제 평가를 위원장님이 예. 인터뷰하고 아니 이제 우리 이제 임원회에서 인터뷰 전부 하고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맞는 사람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람 마을에 살러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다. 아, 그러신 거예요? 네, 아, 이분들이, 귀촌, 이분들이 귀촌, 와서 중추. 앞에 귀촌이 거기 타... 아니, 아니요. 저는 이미 네. 정착을 했고요. 네, 이제 1년 중계 안고 되신 분들은. 주방에 전기가 좀 다 나갔는데. 또... 저게 지금 메인 차 단계가 와 계시는 거예요. 반만 떨어져가지고 지금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기본 귀촌이 많이 오르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마을의 주민들이 메인 차 단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들을 받아들이면 그런 것이죠. 근데 아들들이 나를 필요한 건 그렇지만 하여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도시 사람들이라서 마을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문화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연기를 해서 기능위치 경치로 좀 피면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불안 살아라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콘텐츠가 있잖아요. 예, 편의시설도 많고 예. 예, 즐길거리도 많으니까 여기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몇 년 되셨어요? 저 이제 4년 차입니다. 귀농귀촌 센터 거기 출연했습니다. 거기 더 나오셔. 네네. 거기서 나오시면 서울에서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방으로 오라고. 아. 그래서 네, 이끌려서 왔죠. 아, 그리고 네. 집을 새로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집은 아니요. 있는 기존의 집. 집을. 네. 그냥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경제활동은 또? 근데 저는 이제 은퇴를 했고요. 아. 정리를 하고 이제 도시에서 하던 거 정리하고 내려와서 이제 마을을 좀 돕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 돕지만 이러면서 시간 나는 대로 돕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나에 나와 계시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사람 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골에서 사람 손 하나가 엄청 소중합니다. 아, 사람이 가장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군수님 그런데 아람마을은요 오시는 분마다 전부 전문가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고기예요. 네. 심지어는 저 주변 막걸리 공장 사장님도 오셨잖아. 아. 막걸리 그 친구 젊은 친구인데요. 제조업을 아, 지금 하시는 분이 예, 예, 와서 직접 해요. 주조를 해요. 여기서 만듭니까? 네, 여기서 만듭니다. 예. 주조장을 저희 사업비를 받아서 청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주조장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주조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일반 시설이 바탕 다른데요? 직접 만든 맛이 좋으세요, 군수님? 맛이 시장에서 파는 맛하고는 뭐가 색다른 맛이 나는데 네. 그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만드는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는 좀 이제 드시면서 분명도 해주시고요. 우리 군수님께서 건배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막걸리 좀 잘 채워주십니다. 먼저 다섯 번째 맞이하는 개구리 축제 성공을 기원 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건배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이모들을 위하여 너무 잘하네. 무슨 먼저 나요? 선생님 밥 좀 먹으러 와. 밥 먼저 보냈어.